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6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11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제활동 인구 구조를 보시면 15세 이상 인구가 4,518만 1천명, 플러스 29만 8천명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경제활동 인구는 2,852만 8천명, 플러스 32만 명이 증가했음을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1,665만 3천명으로 마이너스 2만 3천명이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를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에서요. 취업자 그리고 실업자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취업자는 2,779만 5천명으로 플러스 55만 3천명이 증가했음을 알수 있었고요. 실업자는 73만 4천명으로 마이너스 23만 3천명이 감소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고용률이나 실업률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업률에 대해서 보시면 2.6%로 마이너스 0.8% 포인트 감소했음을 알수 있고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플러스 0.8% 포인트 증가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연령 계층별 고용률 현황 보시면 15에서 64세까지는 67.5%로 플러스 1.2% 포인트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65세 이상은 36.5%로 플러스 0.5% 포인트 증가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15세에서 29세, 그리고 30세에서 39세, 40에서 49세, 50에서 59세, 60세 이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시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플러스 27만 9천 명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11.6%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수 및 창고업이 플러스 14만 8천 명, 플러스 9.8% 이렇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업이 플러스 10만 6천 명으로 플러스 12.6%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소한 취업자 현황을 보시면 산업별이요. 도매 및 소매업이 마이너스 12만 3천 명으로 마이너스 3.5%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숙박 및 음식점업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8만 6천 명으로 마이너스 4%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 마이너스 8만 1000명으로 마이너스 6.3% 감소했음을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시죠. 2021년 11월 고용 동향 요약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15세에서 64세 고용률 OECD 비교 기준이죠. 고용률은 67.5%로 전년 동월 대비 1.2% 포인트 상승했고요. 그리고 청년층은 15세에서 29세인데 해당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2.7% 포인트 상승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2.6%로 전년 동월 대비 0.8% 포인트 하락. 그리고 청년층의 실업률은 5.5%로 전년 동월 대비 2.6% 포인트 하락했다고 나와 있고요. 취업자는 2,779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 3천 명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모든 연령 계층에서 상승해서 전년 동월 대비 1.2% 포인트 상승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고용률 추이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20대, 30대, 60세 이상에서 하락을 해서 전년 동월 대비 0.8% 포인트 하락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업률 추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자 관점에서 보면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7만 9천 명으로 11.6% 증가, 그리고 운수 및 창고업이 14만 8천 명으로 9.8%, 그리고 정보통신업이 10만 6천 명으로 12.6% 등에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은 마이너스 12만 3천 명으로 마이너스 3.5%,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마이너스 8만 6천 명으로 마이너스 4%, 그리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마이너스 8만 1천 명으로 마이너스 6.3% 등에서 감소했다고 합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는 61만 1천 명, 그리고 임시 근로자는 10만 6천 명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 근로자는 17만 5천 명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 2천 명이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천 명, 그리고 무급 가족 종사자는 2만 7천 명 각각 감소했다고 합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도 이렇게 표로 한눈에 볼수 있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자 관점에서 보시면 20대, 30대, 50대 등에서 감소해서 전년 동월 대비 23만 3천 명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업자 추이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경제 활동 인구 관점에서 보시면 연로는 20만 9천 명으로 9.2% 등에서 증가했으나 재학이나 수강 등은 마이너스 14만 7천 명으로 마이너스 4% 감소, 그리고 육아는 마이너스 2만 7천 명으로 마이너스 2.4% 등에서 감소해서 전년 동월 대비 2만 3천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구직 단념자는 52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6천 명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도 이렇게 그래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꼭 해당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절 조정,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보시면 해당 사항도 꼭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 조정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해당 그래프도 꼭 눈여겨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2021년 11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단위는 1000명이고요. 그리고 프로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해당 자료 꼭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5세 이상 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참가율, 남자 참가율, 여자 참가율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15세 이상 고용률, 그리고 15세에서 64세 고용률, 취업자, 농림어업, 관공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등, 그리고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업자 실업률은 이렇게 나와 있고, 해당 남자는, 그리고 여자는,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 이상 이렇게 실업률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해당 자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구성은 이렇게 15세 이상 인구로 되어 있고, 경제활동 인구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그리고 실업자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해당 밑에 부분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요약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나온 거거든요. 해당 부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잠시 읽어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성별로 보면 남자는 72.9%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여자는 56.6%로 0.3%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연령 계층별로 보면 20대는 1.2%포인트, 50대는 1.2%포인트, 60세 이상은 0.2%포인트 등에서 상승하였다고 하네요. 연령 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업자 동향에 대해서도 취업자 및 고용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취업자 및 고용률에 대한 표, 그리고 연령 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해서 연령 계층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에 대해서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33만 1000명, 그 20대에서 15만 6000명, 50대에 14만 9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30대에서는 6만 9000명, 40대는 2만 7000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령 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로 보시면 산업별 취업자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7만 9천 명으로 11.6%, 그리고 운수 및 창고업, 그리고 정보통신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위에서 소개시켜 드렸으니까요. 한번 쭉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산업별 취업자 수도 이렇게 해당 표로 이렇게 보기 쉽게 나와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별 취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해당 직업별 취업자 전년 동월 대비 증감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별 취업자에 대한 도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에 대해서 보시면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해당 임금 근로자와 중 상용 근로자, 그리고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고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 없는 자영업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 감소했다고 하네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도 이렇게 자세하게 해당 표로 나와 있습니다. 취업 시간대별 취업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업자 동향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 실업자 및 실업률에 대해서, 2021년 11월 실업자는 73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 3천 명 감소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참 다행이네요. 마이너스 24.1%. 성별로 보면 남자는 41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 3천 명 감소했다고 하고요. 여자는 31만 7천 명으로 11만 명 감소했다고 하네요. 마이너스 25.7%죠. 실업률은 2.6%로 전년 동월 대비 0.8% 포인트 하락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성별로 보면 남자는 2.6%,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0.8% 포인트 하락하였고, 여자는 22.6%로 0.9% 포인트 하락했다고 하네요. 실업자 실업률, 계절 조정 실업률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 계층별 교육 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에 대해서 보시면 연령 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증감은 12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만 4천 명, 마이너스 32.2% 감소했고요. 30대는 마이너스 5만 2천 명으로 마이너스 25.4%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50대는 마이너스 3만 5천 명으로 마이너스 22.1% 등에서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업률에 대해서 잠시 보시면
20대가 가장 프로포인트 퍼센티지가 높네요. 예, 이만큼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시면 실업자는 고졸에서 13만 7천 명, 대졸 이상이 6만 9천 명, 중졸 이하에서는 2만 6천 명으로 각각 감소했다고 하고요. 실업률은 고졸에서 1.3% 포인트, 중졸 이하에서 0.9% 포인트, 대졸 이하에서 0.6% 포인트로 각각 하락하였다고 하네요. 교육 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자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취업 경험 유무별 실업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경제활동 인구 성별로 비경제활동 인구를 나눴는데, 2021년 11월 비경제활동 인구는 1,665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3천 명보다 0.1% 감소했다고 합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602만 2천 명,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이 감소했다고 하고요. 여자는 1,063만 1천 명으로 1만 9천 명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활동 상태별 비경제 활동 인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령 계층별 시어슴 인구에 대해서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직 담당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는 고용보조지표고요. 2021년 11월 전체 고용보조지표 3은 확정실업률이죠. 11%로 전년 동월 대비 2% 포인트 하락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1시간 무급가족 종사자 기준 고용 현황도 이렇게 풀어놔 있고요. 주요국의 고용률 및 실업률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죠. 그리고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이렇게 해당 각지의 주요 도시나 아니면 주요 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용률과 실업률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면 투자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아래는 통계표고요.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내어주시고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영상, 그리고 컨텐츠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떠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꼭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런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리고 항상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될수 있도록 있도록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원도 하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